오늘의 1분 너바 소식 고고! NBA.com 선정 파워랭킹 순위입니다. 1위 보스턴, 2위 밀워키, 3위 피닉스, 4위 뉴올리언즈, 5위 멤피스 순이네요. 그리고 동서부 2주위 선수로는 케빈 듀란트와 앤서니 데이비스가 선정되었습니다. 나이키가 카이리 어빙과의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는데요. 어빙은 시그니처 농구화는 가장 인기 높은 농구화 중 하나였지만 이제는 농구화 시장에서 자유계약 신분이 되었군요. 제임스 하든은 여전히 휴스턴의 젊은 선수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 중이며 이번 여름 오프시즌 동안 가끔 토요타 센터를 방문해 픽업 게임을 즐겼다고 합니다. 앤드류 위긴스가 오른쪽 내전근 부상을 당했다고 하네요. 골스 구단이 지리그로 보냈던 제임스 와이즈먼을 다시 불러들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스티브 커 감독은 와이즈먼이 연습 경기 때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하며 그에 대해 며칠 내로 재평가를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브래들리 빌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1주간 결장이 예상되며 이후 재검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안젤로 러셀은 칼 앤서니 타운스가 팀에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말했네요. 루디 고베어는 지난번 퇴장당한 사건에 대해 조금 더 스마트하게 대처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조던 클락슨이 헤드밴드를 관중석으로 던진 행위로 $15,000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타이론 루 감독은 클리퍼스의 부상자가 많기 때문에 아직은 팀이 어떻다 평가하기는 이르며 다음 20에서 25경기 성적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네요. 5경기 결장 중인 제럿 앨런의 건강 상태가 퀘스처너블 상태로 변경되었군요. NBA 3국은 신인 드래프트 참가 자격 연령을 아직은 낮출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제이슨 키드 감독은 루키 제이든 하디가 더 많은 출전 시간을 부여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너바 소식 끝!